사랑하는 메가셀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선생님이 PDF 파일도 다 제공해주는 아주 좋은 강의, 브레이크스루 특강. 브레이크스루. 브레이크스루가 뭐야? 돌파력. 에? 그냥 막 돌파한다고 아니야? 돌파한다. 그 특강. 요거를 새롭게 또 하나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착하죠, 선생님? 자, 그럼 이전에 있었던 브레이크스루 특강을 좀 보여드릴게. 자, 요거야. 1탄 삼각함수 도형. 여러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연락 못하잖아. 그거. 두 번째 2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래프. 그 다음 3탄은 확통 선택자들만을 위한 통계특강. 그 다음 4탄은 함수의 극한 활용. 그 다음 5탄은 야 이거 아주 좋았죠. 3, 4차 함수 그래프 비율관계. 요즘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주제를 정해가지고 제가 3시간짜리 정도 특강으로 해서 쫙 하나만 돌파해주는 거야. 그래서 요거 강의 듣고 나면 그냥 무조건 맞출 수밖에 없게. 왜냐면 100% 나오는 주제들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다음 6탄, 7탄이 나와요. 자. 짠. 6탄은 뭐냐면 자, 점화식으로 정의된 수열. 여러분 이거 무조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애들이 이거 잘 못 하더라고. 그래서 또 이제 많은 학생들이 또 요청했어. 선생님, 다음 브레이크스루 특강은 점화식 좀 해 주세요. 요 얘기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번에 준비를 했고 제가 이번에 요것을 추석 특강으로 대치러셀에서 수업하게 될 건데 그때 그걸 그대로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아마 업로딩 되는 시점은 추석 날 찍을 거야. 일단 추석 그날 찍을 건데 그 다음 날 업로딩을 해줄까요? 네, 해주면 참 감사하고 혹시 그래 추석이니까 또 다 쉬신다면 그 다음 주까지는 업로딩이 될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 주까지는 업로딩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요거 와서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또 예정을 말씀드리면 그 다음 주에 바로 그 다음 주가 될 거야. 그러니까 요게 추석 있는 그 다음 주에 제가 평촌 러셀에서 미적분 선택자들만을 위한 삼각함수 극한 요것도 엄청들 못하죠. 예, 보니까 요즘 뭐 모의고사들 이렇게 보면서 가서 보면 이거 그냥 무조건 나오는 유형인데 그냥 엄청들 틀리시더라고. 그래서 요거 삼각함수 극한 요거 무조건 나오는 문제 요거 도형 요거 나오는 거 그거 한번 또 브레이크스루 특강으로 완벽하게 다 뚫어드릴 테니까 요거 평촌 러셀에서 언제 진행하지? 화요일날 하여튼 진행할 건데 추석 그 다음 주 화요일 그때 진행할 건데 그걸 또 그대로 촬영해서 여러분한테 올려드릴 테니까 요것도 아주 예정 딱 써놨지만 요것도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자, 뭐 누가 듣냐? 뭐 이런 학생들이 들으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건 자주 출제되는 소재, 그쵸? 무조건 출제되는 소재인데 그것을 자신이 좀 없습니다. 무조건 나오는 건 아는데 어려워요 하면 날 잡고 앉아서 그거 완전히 그냥 그냥 뚫어버리면 되는 건데 그게 또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해준 거야. 작년부터 선생님이 이걸 해주렸는데 너무 반응이 좋고 아이들이 너무 도움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쌤도 너무 기쁘고 그래서 벌써 7탄까지나 내가 제작하게 됐네. 너무 뿌듯해요. 알았어? 너무 뿌듯해.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 잘 같이 한번 믿고 잘 들어주시고요. 자, 요걸 한 방에 정리합시다 하고 자, 교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재는 이렇게 생겼고 요거 이제 삼각함수라고 써있긴 한데 뭐 요거 색깔만 조금씩 다를 거야. 모양은 다 이렇게 됐고 근데 이제 아까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교재를 구매하셔도 되고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이 PDF 파일로 1강 옆에다가 다 첨부해 놓을 거야. 그러니까 쌤 저는 그냥 PDF 파일로 뽑아서 들을래요? 라는 사람은 뽑아서 들으시고 쌤 저는 이거 뽑으러 PC방 가서 뭐 뽑고 하면 종이값이 더 나오더라고 해보니까 그냥 교재 살래요? 그러는 사람은 사셔도 돼. 교재 가격 5,000원. 너무 싸죠? 너무 고맙지 않아요? 진짜 원가다야. 원가. 진짜. 알았어? 그래서 요거 교재는 그렇게 싸게 여러분한테 그냥 살 사람 사고 들을 사람 뭐야 뽑아서 들을 사람 뽑아서 들으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오픈해 놓을 테니까 요즘 또 메가패스니까 강의 그냥 들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진짜 도움되는 강의 될 거고 자 PDF 파일 또는 교재의 구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렇게 개념 설명 부분에서 요걸 내가 간단하게 잘 설명해 드릴 거고 자 그 다음 뒤에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기출문제 그 다음에 또 자작문제들 갖다가 섞어가지고 잘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점화식 수열 문제들 쫙 배열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게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를 좀 하면 그래도 교재를 구매했다. 그런데 그냥 PDF 파일로 있는 거 교재를 구매했다. 그러면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 또 고맙잖아 약간. 네, 고마우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그 뒤에 워크북이 들어있을 거야. 워크북. 알겠어? 워크북. 그러니까 혼자서 요 수열 한번 더 풀어볼 수 있게.
알겠어? 수열요 점화식 문제들 더 좀 풀어볼 수 있게 뒤에다가 기출이랑 또 자장 문항들을 섞어가지고 또 워크북을 한 이만큼 또 뒤에다가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교재 구매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5,000원짜리 워크북을 산다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알겠지? 요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서 잘 만든 교재니까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슬로건 알고 계세요? 내 안에 숨겨진 수학 뽀텐이 터진다. 여러분 안에 숨겨진 그 수학에 대한 가능성들을 제가 끄집어서 터뜨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 꼭 좀 들어줘요. 지금 이제 추석일 텐데 추석 때 그냥 1탄, 2탄 안 들은 사람들 1탄, 2탄, 3탄, 4탄, 5탄 다 꺼내가지고 좀 들어. 알았어? 막 좀 들어줘. 다 아까 봤겠지만 다시 한번 보여줄까 그냥? 알겠지만 이거 봐봐요. 야 이거 진짜 중요한 주제 아니야? 이거 다 삼각함수 도형, 뭐 지수로그 함수 그 함수의 극한, 3사차 함수 그래프 비율 관계 이건 뭐 하나도 거를 게 없는 무조건 100% 출제되는 주제들이란 말이야. 요거 좀 잘 좀 들어주시고 그럼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얘가 이거 추석 때 촬영해서 올릴 건데 바로 올라올지 안 올지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럼 바로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추석 끝나자마자 올라올 수도 있어. 하여튼 그렇게 올라오면 바로 요거 6탄 딱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7탄 미적분 선택자들은 7탄 또 이거 엄청들 기대할 거라고 믿어. 또 미적분 선택자들이 엄청들 이거 막 올려달라 그랬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거니까 요거 이제 같이 또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이번 추석 때 놀지 말고 이렇게 선생님이 계속 선물 주니까 열심히 해. 알았어?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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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엄청 열심히 해야 돼. 알겠어? 열심히 하면 성적 올라. 성적 오른다고. 선생님이 저번에 올렸던 그 캐스트도에도 있었지만 버티는 게 중요하다고 진짜로. 알았어? 버티는 거. 세상에서 진짜로 성공할 때 보면 대박을 칠 때 보면 내가 열심히 해서 대박 쳤어요도 있지만 그것보다 내 경쟁자들이 알아서 뻘짓을 해. 알아서 뻘짓해서 무너져. 이런 경우가 사실 더 많어. 알아? 정말 더 많어.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9평 이후에 지금 이제 버티면서 더 열심히 수능을 향해서 매진하면서 전진하자고. 그러면 니네 주변에서도 봤지만 9평 이후에 애들이 더 정신 차리고 막 쫙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왕좌왕 정신이 없을 거야 지금. 그렇지? 오히려 막 정신이 없어 지금 막. 무슨 뭐 수시 원서 접수하네. 뭐 상담받으러 다니네. 막 이러면서 공부를 안 해. 이럴 때 여러분 더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또 게다가 또 이런 세상 추석이야 추석. 추석 때 또 뭐 한다고 막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지 마시고 집에 앉아서 브레이크 뚜루트카. 알겠어요? 요거 들어주면 아주 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겠어? 선생님 여러분한테 추석 선물로 이 멋있는 브레이크 뚜루트카를 팍 던져드릴 테니까 잘 듣고 100점. 알았어?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강의에서 만나도록 해요. 네, 감사합니다.